수익률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수익률로 가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520원에 JNK 히터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린뉴딜이 지금 시장에 갈 만한 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린뉴딜이 상당히 센데 JNK 히터 제가 원래 바닥 종목을 많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뭐좀잘안 움직이는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년부터 진짜 그 성장을 제대로 이 초입 구간을 지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하반기 때 올해도 이제 상반기 때 수익 실적도 좋았는데 하반기 때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가 한번 슈팅을 한번 상승을 쭉 해서요. 내려온 다음에 7,000원대 지지하고 조정 끝난 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못해도 한 10,000원대는 충분히 가준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재무제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되게 빵빵합니다. 되게 빵빵한데 JN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회사가 1,000억대, 1,100억, 1,500억 정도 매출액을 일으키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2,000억대를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나게 점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2018년에 한 50억에서 작년에 3배 이상 173억 정도 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2019년보다 이 회사는 2020년을 더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도 있고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의 투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1분기, 2분기만 해도 벌써 3월 1분기, 2분기가 이제 6월 달까지죠. 지금 1,000억대가 넘었는데 영업이익은 한 60억대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분기로 좀 볼게요. 분기로 보면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JNK히터라는 회사가 작년에 4분기 때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게 이 회사는 3분기하고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예요. 보통적으로. 발전기 관련해서 수소 관련 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고 나왔는데 조정이 아까 마무리 구간이니까 제가 자리 옮겨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인데 저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 발전기, 전 세계 발전기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 한 10개 정도. 근데 국내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업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거 하고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아마 밑일 거예요. 2천억 정도 밑에다가 PBR이 한이 정도 두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유별한 지 700%인데 그래서 성장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개 산업명 가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일한 업체다. JN캐이터.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수소 충전소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수소 충전소, 그죠? 수소 충전소 하면 상암인데 사실 에코바이어라는 회사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생시에서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회사와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상암에 설치를 구축하면서 계속 시범 운행도 하고 있고 넥쏘에 직접 넥쏘를 타고 가서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이게 수출이 많은 회사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치를 챘으면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10여 개 산업용 가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니콜라 아실 겁니다. 예, 수소 트럭. 그죠? 거기하고 상관이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니콜라의 독점 제휴사로 알려진 넬의 한국 법인 넬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니콜라의 독점 제휴사예요. 이 회사와 지금 현재 수소 충전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JNK 히터가 이 넬코리아와 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출발하는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이라고 주주 협력사를 공동 참여를 했는데 이 회사가 그래서 JNK가 뭘로 선정이 됐냐면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연관이 있겠죠. 연정이 됐는데 이 회사가 단적으로 뭘 하는 회사냐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게 발전기 산업용 발전기예요.
저도 좀 어려웠는데 산업용 발전기도 여기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발전기를.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가 북미 지역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니콜라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캐나다 등에서 1200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JN 게이터가, 제가 보니까 JN 게이터가 이 회사가 이 북미하고 캐나다 이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물론 수출도 하고 있지만요.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JN 게이터가 수소 충전 관련해서 아마 대장주도 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전거점을 뚫으면서 한번 이목을 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현재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한 500km 정도 되더라고요. 500km 하루에 발생할 수 있는 게, 그죠? 이게 이제 생산 시설부터 관리해서 500km인데,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국책 사업에서 한 1000km까지 하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그 울산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포진에 있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해외 쪽, 아까 제가 닐코리아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린뉴딜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이 꽤 한 30% 정도? 예, 30% 정도 이상이 됩니다. 이 회사가 이 부분 정도 되는데, 아마 수출로서도 실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정부 정책 지원에 의해서 현대차 그 정부가 수소 연료전지를 좀 육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국내와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이 한 173억 정도 나오니까 괜찮죠? 이 작은 회사가 170억 이상 만들어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할 법만하다. 그렇게 보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이번 연휴 동안 이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토론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확진자가 되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있어서 지금 뭐 JN 케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좋게 보는데, 저는 조금 전에 니콜라랑 관련이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니콜라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네. 왜냐면 니콜라가 최근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언덕에서 굴리는 걸 찍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뭐 사기 논란도 있고, 네. 주가도 그래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이, 말도 안 돼. 뭐 잘못된 거겠지 그랬는데, 진짜로 니콜라 측에서는 그런 변명도 못 해서 그게 뭐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콜라랑 좀 관련이 있으면 하나 솔루션도 그래도 올라다 빠졌잖아요. 네네. 좀 악재로 좀 보고 있는데, 제인 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니콜라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뭐 좋게 보시니까, 니콜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 대부분 지금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한 악재는 나왔었죠. 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니콜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JNK도 그때 이제 좀 많이 빠졌었고, 그게 악재가 아니었으면 빠질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니콜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니콜라의 독점 제휴사, 그 한국 법인의 넬코리아니까, 이 니콜라의 수소 트럭은 뭐 지분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뭐 막 이게 주가의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더 이상 뭐가 악재가 나올 건 뭐 추가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사기든 아니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가 이 회사가 이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소 관련 에너지고 정부에서 밀고 있고 그린뉴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되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니콜라의 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 니콜라가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네.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미하다. 그러니까 저는 JNK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니콜라에 대해서 주가가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건지, 네. 아니면 니콜라는 좀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니콜라가 이제 그런 법적 공방은, 법적 공방이 있다가도 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니콜라 하면은, 네. 수소 트럭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찌됐든 간 이번에 악재가 있었긴 했지만 그 악재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니콜라가 뭐 전체 자체가 수소 트럭을 뭐 사업을 포기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소에 그런 관련돼서 뭐 사업을 적겠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뉴스가 나온 지 한 1, 2주 됐기 때문에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또 하나 더 질문. 네. 오늘 보니까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방정을 받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10% 정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바이든 관련주, 소위 이런 그린 뉴딜 관련주도 오늘 JN 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스에 따른다라면 그분의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뭐 내일부터는 퇴원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미국 그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에 또 의학 기술이 또 만약에 좋다면 좋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라도 퇴원을 했을 때에 과거에 영국의 존슨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퇴원을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20% 이상 급등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브라질 대통령도 15%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 이분은 또 우리가 예측을 불가능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했을 때에 또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이제 만약에 하락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하락은 아니죠. 네. 오히려 지금 어제 그 무슨 TV 토론을 봤는데 바이든이 한 10% 정도 우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재신이. 퇴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여론이나 그런 지지율로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 쪽은 IT 쪽을 많이 밀고 있어요. 네. IT 쪽, 5G 쪽, 특히나 반도체 말씀. 그리고 바이든 쪽은 그린 뉴딜입니다. 네. 그분이 친환경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원하는 분이신데. 네. 그래 보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뭐 파리 협약 기구나 다 거기 불참했잖아요. 네. 뭐 빠지면서.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히려 지금 추세로 본다면 바이든에게 상당히 유세하고 바이든이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 그린 뉴딜은 쉽게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